칭 잘 될 것 같아. 여기다가 쌀을 담아둬야지. 농부가 항아리를 들고 와 쌀을 담아두었어요. 다음날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항아리 속에서 쌀이 넘쳐 나오고 있었어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어? 쌀이 이렇게 왜 많아진 거지? 농부가 신기해서 멱전을 넣어봤더니 멱전이 두 개가 되어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두 배를 만들어내는 요술 항아리였어요. 농부는 멱전도 넣고 쌀도 넣고 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밭을 판 부자 영감이 와서 항아리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항아리를 내놓으라니요? 이 항아리는 제 밭에서 나온 거예요. 난 자네한테 밥만 팔았지 항아리는 안 팔았네. 그러니 그 당연히 내 것이지. 그럼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억지라니. 농부와 부자 영감은 한참 동안 다투다가 농부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농부와 부자 영감은 원님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원님은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어허, 항아리 때문에 이웃끼리 싸우다니. 이 항아리를 보관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 이웃끼리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니다. 부자 영감은 농부는 하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원님은 항아리를 들고 와 엿전을 넣어봤더니 엿전이 넘쳐 나오고 있었어요. 참 신기한 항아리세들이야. 하하하! 그날 저녁에 원님의 아버지가 막 마루에 있는 항아리를 보고 항아리, 처음 보는 항아리를 신기해하던 보던 아버지는 항아리 속으로 쑥 빠지고 말았어요. 어디 보자. 아이고, 아야야, 날 살려라. 원님은 비명 소리를 듣고 요 아버님을 꺼내 주었어요. 울 때 중병의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진짜라고 우겼어요. 내가 진짜다. 어?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다. 아이고 아이고 속자자. 여술 항아리 때문에 망했구나. 역시 내던 어머님은 두 명의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답니다. 참 신기한 항아리는 나에게 그런 항아리가 있다면 나는 무엇을 넣을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외할아버지를 넣고 진짜 외할아버지는 오른쪽에 넣고 진짜 외할아버지는 나랑 살게 하고 가짜 외할아버지는 나랑 할머니랑 지내게 하고 싶다. 네, 그럼 이 순간 하나 있으면 좋을까요?